우리가 앞으로 경로, 길을 찾는 길찾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게임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지점이 여기 A라고 하는 곳이고 목적지가 B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선이 있죠? 선을 따라서 이 B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쭉 가서 쭉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번 퀴즈는 그러면은 총 몇 가지의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는 걸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B로 오는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건 되지만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A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면은 여기를 봤을 때 이렇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쭉쭉쭉쭉 거리상으로 봤을 때 B보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꼭지점 여기서 그죠? 이 꼭지점으로 왔다가 이 꼭지점으로 오는 거는 B에 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B에서 더 멀어지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는 반칙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B에 더 가까운 쪽으로만 움직인다고 이렇게 오래 생각할 때 총 몇 가지 경우의 방법이 있겠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이번 퀴즈입니다. 패턴을 생각하셔야 돼요. 패턴. 패턴 게임이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답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처음에 여기 이 꼭지점에 오는 방법은 이 꼭지점에서 여기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식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는 돌아가는 거니까 반칙이잖아요. 그죠? B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 이쪽으로 B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B에서 멀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꼭지점 여기로 오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역시 하나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식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B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방식은 안 쳐주는 거죠. 이렇게 오는 방식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은 꼭지점 여기 지금 선 모양 보이는 꼭지점이 보이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거나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오는 방식, 이 꼭지점에 오는 방식, 이 꼭지점에 오는 방식, 이 꼭지점에 오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항상 영상을 보다가도 멈추고 선생님이 생각해 보라고 할 때는 꼭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충분히 생각하고 난 뒤에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서 들어야 돼요. 자, 여기 오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나요? 오는 방법은 이 꼭지점.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꼭지점으로 오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 왔다가 이리 오는 방식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서 이리 왔다가 혹은 이리 왔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B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겠죠? 따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꼭지점 여기 오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이쪽에 도착할 수 있는 방식은 A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방식은 생각해 보세요. 멈추고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응? 여기 오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 오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 가지 방식을 합쳐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 방식이 되겠죠. 이쪽으로는 하나의 방식과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오는 두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오는 두 가지 경로는 이렇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이렇게 오거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거기다가 여기 오는 한 가지 방식이 있죠. 와서 이렇게 오는 방식, 합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멈추고 여기 입곡지점에 오는 도착하는 방식과 여기 입곡지점에 온 도착하는 방식 각각이 몇 가지 방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 방식밖에 없죠.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오는 방식은 입곡지점에 오는 방식은 여기 입곡지점에 오는 방식은 여기서 이리 와서 왔어 오는 방식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까지 쭉 왔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서 B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B에 더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멈추고 여기 입곡지점과 여기 있는 입곡지점과 여기 있는 입곡지점 세 개죠. 하나, 두 개, 세 개에 도착하는 방식이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가 있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아유, 이제 잘하시네요. 네 가지 방식 있죠? 이렇게 오는 한 가지 방식과 여기에 도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세 가지 방식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경로를 이 꼭지점을 거쳐서 여기 오는 방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이 3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가지 방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오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오는 방식은? 그렇죠. 여섯 가지 방식이 있죠. 여기 오는 입곡지점을 거쳐서 오거나 혹은 입곡지점을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면 안 되죠. 그럼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올 수도 없죠.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있는 방식은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로 오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여기로 오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오는 방식은 총 여섯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오는 방식과 이 지점에 오는 방식은 총 몇 가지가 있죠? 이 지점, 여기 선생님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오는 방식. 그건? 그렇죠. 열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여기에 오는 방식 네 가지와 여기에 도착해서 오는 방식 여섯 가지를 합쳐서 열 가지 방식을 거쳐서 열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어쨌거나 여기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쳐서 오거나 여기를 거쳐서 오는데 여기에 오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고 여기 오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 오는 방법은 열 가지가 있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면 열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에 오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나요? B 이 지점, 이 꼭지점 여기에 도착하는 방식은? 이 꼭지점에 도착하는 방식은? 그렇죠? 20가지가 있죠. 여기를 거쳐서 오거나 여기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오는 방법이 10개, 여기로 오는 방법이 10개 따라서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20개가 되죠. 그렇죠? B에 도착하는 방식은 20개가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보세요. 어떤 패턴이 눈에 보이나요? 이 전체에서 패턴. 그 패턴을 보는 것이 이번 퀴즈입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시죠?